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상을 우리가 잠깐 알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영원 후까지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절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공기도 있어야 살고 물도 마셔야 살고 양식도 먹어야 살고 태양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흙도 있어야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2005년 5월 5일 날 완공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자기 마음에 훨씬 뛰어나게 좋아지면 진짜 보기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읽어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비물질, 무형성, 그리고 존재요, 인격인.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입는 것은 내 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입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육체를 움직여 갑니다. 내가 움직이면 옷이 따라 움직이듯이 내 속에서 내 영과 혼이 움직이면 몸은 그냥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은 영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혼이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를 후구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은 영혼. 내가 잠을 잘 때 이렇게 누워서 자면 나는 분명히 자고 있는데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시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꿈을 깨고 나면 좋은 꿈을 꾸면 야 이게 현실이었어야 되는데 악몽을 꾸면 야 꿈이라 다행이구나. 아,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안 느껴본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꿈을 꾸게 했느냐 하는 것은 내 실체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고 내 육신을 움직여가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인 영혼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 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가 깊이 잠든 사이에 남자의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더니 이를 여자라 칭하니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갈비와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 이렇게 와서 남자와 한 몸, 그래서 부부가 일신, 한 육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니까 한 몸이 아니라 창조적 본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끌어다가 남자에게 주면서 이제 둘이 그때부터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한 몸이니까 당연히 한 몸을 이루어야죠. 남자 몸에서 나온 여자가 남자에게 만나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남녀는 서로 내 몸입니다. 내 몸. 창조적 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가 결혼할 때 보면 아 친정에서 20년, 3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보면은 전혀 그 집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지만 남자가 좋아서 그냥 엄마, 어머니를 팡 내던지고 막 그냥 남자에게 가서 붙어서 막 그 집과 막 어떻든 사는 걸 보세요. 이게 어떤 이치일까요, 이게? 이게 어떤 이치일까요? 그때서 비로소 자기 몸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몸 자기 몸이니까 부모보다도 가깝고 형제보다도 가깝고 가까우니까 같이 이렇게 살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읽어. 저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읽지부터 읽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스톱.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읽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스톱.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죠. 예, 자녀가 생산이 되면 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부모가 돼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제 자식의 뱃속에 생기는 순간부터 부모 마음은 이 녀석을 어떻게 훌륭하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값진 사람으로 가장
그저 대단한 사람으로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굉장한 부모의 생각이 그때부터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근데 어떤 부모고 뱃속에 들어있는 자식에게 너희는 뭐 새끼 태어나도 난 넌 몰라. 그런 부모는 이 지구상에 단 새로 단 새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압니다. 내 자식에 대한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 녀석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식 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다 들어. 네, 손 내리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요. 부모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태어난 듯이 쳐다보니까 냉정하게 쳐다보면 매주 뭉쳐갖고 하다 놓쳤다 주둔 것처럼 생기는데 나한테는 최고의 잘생긴 놈이야. 나한테는 참 부모 눈은 이상해. 진짜 부모 눈은 이 자체가 벌써 그만큼 그 자기 몸속에서 나온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 몸과 똑같은 사랑이 막 쏟아부어지는 걸 이걸 누가 말려? 이걸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리죠. 그런데 이 자식을 생산할 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앞에 개나리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내 동생을 업고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니까요. 기억이 지금 나요. 지금도 우리 집 앞에 개나리 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잡고 딱 마당 밖에서 두르시면서 마당에 딱 그 대문 앞에 서시더니 가만히 서 계셔요. 그러시더니 석전아 그래도 엄마 쳐다봤지 이렇게 쳐다보는 게 대답이요. 네. 엄마가 너 날 때 엄마 고무신을 처음 그 끝에 마루 밑에다 깊이 넣어놓고 들어가서 너 났어. 너 새벽에 났거든. 그런데 내가 너 날 때 죽을 뻔했다. 그래서 엄마 왜 고무신을 마루에다 이 뜰에다 마루 올라가시지 거기다 고무신을 깊이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 애기 낳았다 아랫집 아줌마 죽은 거 알지? 예. 너 애기 낳다 이렇게 죽는 일이 많아. 그래서 너 낳다 죽으면 죽은 사람 고무신을 못으러 이 뜰을 놔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 날 때 죽을 각오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를 낳았어.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나 그런가 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나에게 너를 어떻게 낳는가를 일러주고 싶은 거야. 일러주고 싶어. 근데 네가 낳는데 태어났는데 나도 안 죽고 너도 안 죽고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너 낳을 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낳고 나니까 네 얼굴을 보는 순간에 죽을 뻔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네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쁘기만 하니까 아니 그렇게 죽을 뻔한 죽을 뻔의 고통이 순간에 없어지더라. 안 그랬어? 우리 어머님만 그랬어? 여기 있는 여자들 이상하네 진짜. 우리 어머님만 그랬어?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 그렇게 낫다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성장해서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어버이 노래를 배워요.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런 노래가 또 나왔어요. 근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버이날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셨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커갈수록 이야 이 정말로 자식 나서 키운다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제가 어머니가 그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은 저는 아마 다 성장했어도 자식 낳는 고통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제가 살았어요. 농사도 천수답을 짓는데 천수답이라는 게 뭐냐? 하늘에서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이제 모든 농사가 잘 수분을 받아들고 거름 속에서 자라면 농사를 짓는 것이고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자라라도 다 발로 비틀어 죽어서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또 농사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비가 많이 와서 물쪄서 떠내려가면 하나도 수확하지 못하는 가뭄과 홍수에 둘 중에 하나 문제 때문에 예 넉넉히 잘 살 수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만들어서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는 때가 됐잖아요. 얼마나 지금 좋은 때입니까?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홍수 났다 소리 들었습니까? 가물어서 곡식을 먹는다 들었어요? 4대강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고향에 가면 지금도 그 강물, 막아놓은 강물, 그 강물을 퍼서 써서 농토가 다 적셔가면서 전혀 홍수 가뭄을 모르고 살죠, 지금요. 지금 이만큼 농경기가 좋은 때가 됐죠.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을 때는 빚만 많이 지죠. 왜 그러느냐? 그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비료 사다 줘야죠. 사람 사서 김매야 되죠. 그러다 보면 농사가 거둘 것이 없으면 이제 비료 사서 쓴 것서부터 사람 사서 이제 농사 진 것부터 이게 다 허사로 돌아가니까 계속 빚만 적재되고 남잖아요. 그때는 쌀 열 가마니 빚을 지면 농촌에서 거의 못 살 정도요. 왜? 그때 장정 품값이가 한 사람 품값이가 하루 종일 일해야 쌀 세 대박이니까 쌀 세 대박. 그러면 쌀 세 대박이라고 하면 한 달 일어야 그저 한 가마니 정도 쌀 그러니까 90 대박이니까 10 대박이 모지라는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서 쌀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 제일 많이 먹을 때가 두 가마니 반을 먹었어. 식구가 많아서. 예.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판단. 이 빚에서 허덕이고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가난하지요. 좀 곡식에서 좀 먹을 만하면 빚 갚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뭘 떼먹을 줄을 모르니까 나는 못 먹어도 빚 있으면 갚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배때라 하고서 떼먹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계약서도 그때는 없었어요. 아무 문서도 없고 그냥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말로 갖다 쓰고 갖다 주고 이렇게 참 그때는 그만큼 양심이 이 떼먹는 것을 허락지 못할 때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 이제 부엌에서 이제 밥 하시는 걸 보면 계속 죽을 쪄요. 죽을 쪄대 죽도 그냥 뭐 시금치 아오 또 뭐 무슨 그냥 그런 것만 많이 푸성기만 많이 넣고 뭐 다른 것은 쌀 같은 건 조금 넣어.
엄마 왜 쌀을 많이 넣지? 그걸 조금 넣으면 내가 그걸 어리니까 모르니까 막 여럿이 많이 먹으려고. 근데 난 그 말 못 알아들었어. 여럿이 많이 먹으려고 못 알아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해서 다각각 조금씩이라도 자식을 먹이고 싶어서 그나마 그 죽도 어머니께 돌아갈 것은 참 별로 없는 모습을 참 보지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들을 못 먹이고 자식들에게 좋은 학용품도 못 사주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애를 타고 어쨌든 자식에게 미안하니까 야 다음 장날 내가 닭 한 마리 팔아다가 연필 하나 사줄게 그렇게 살던 때 아닙니까? 근데 다음 장날 닭 한 마리 사다 안 팔아요. 왜 닭 알을 낳아야 그나마 또 팔아서 또 먹어야 되니 닭 한 마리 팔아내면 알에 대한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살던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학교 월사금이 넉 달 밀리고 다섯 달 밀리고 그런데도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니까 월따금 달라 소리도 못 오고 이제 커가면서 나는 우리는 왜 가난하냐 소리도 못 오고 배고프다 소리도 못 오고 어떤 때는 큰맘 먹고 아버지께서 야 오늘 저 닭 한 마리 잡아서 먹자 그럼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 잡는 걸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불 떼주고 왜 고기 한 첨이라도 더 내가 더 먹고 싶어서 엄마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불 떼주고 국 풀 때 엄마 내 건 조금 더 이래가면서 이제 시대. 근데 엄마는 멀건 국물을 떠가지고 밥상에 앉으셔요. 엄마 그러고도 어떤 때 국물에 보면 이제 그 닭고기가 조금 이렇게 한 토막 있는 거 있으면 집어서 형제 중에 누구를 줘요. 나를 주던. 엄마 왜 엄마가 안 잡소? 엄마는 고기 먹을 줄 몰라. 난 진짜 우리 어머니가 고기 먹을 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고기 먹을 줄 몰라. 아, 고기 먹을 줄 모르는 분도 있네.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솔직히 표현이 안 되죠. 인간의 언어로. 그런데 자식들은 항상 부모에게 왜 안 해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오히려 부모를 핀잔할 때마다 부모는 그 핀잔을 들을 때마다 미안해. 조금 있으면 잘해줄게. 내가 돈 벌면 잘해줄게. 부모는 항상 못해줘서 아쉬움이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못 받아서 아쉬움이다. 이걸 보면 얼마나 철모르는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속을 다 빼놓고 길러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놓고 기르는 거예요. 내놓고 기르는 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길렀나를 아는 것은 자신이 부모가 돼봐야 해요. 자, 저는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부모가 치매에 걸려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부모를 참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시설에 내던지고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똥 한 번도 더럽게 생각 안 하셨어요. 오줌 싼 거 단 한 번도 더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응? 욕 갈아서 예 오줌 싸서 요가 오줌이 배면 엄마가 오줌 있는 자리에 눕고 자식은 보송보송한 자리에 뉘어서 키워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경험.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런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안 오면 안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자식을 향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
예, 그렇게 키웠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어린이 얘기하려면 뭐 남의 말해야 소용없으니까 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숯불이 다리미로 다리려면 그때는 숯불 다리미가 아닙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숯불을 환하게 다리미다 놓죠. 근데 계속 내가 숯불을 이렇게 만지고 싶어서 쫓아가 숯불이 빨갛으니까 뭔가를 만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뛰어나도 숯불로 켜가고 켜가고 그러니까 내 손을 갖다가 숯불이다 이렇게 엄마한테 들은 얘기요. 숯불이다 조금 바짝 되니까 이렇게 손을 띄더라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숯불이 안 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숯불을 펴놓고 자식에게 감시가 빠른 그러느냐. 숯불에 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보초를 쑥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오. 응?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내 동생이 저하고 2살 터울이기 때문에 젖을 그때는 젖밖에 없잖아요. 젖 먹어야 크니까 젖을 일찍 지었어요. 그래서 팍 먹을 것도 그렇게 바짝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제 어쩌다 밥으로는 제가 그런데요. 제 밖으로 내가 놓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으로 꾹 찌르고 엄마 여기 채워줘. 그럼 채워주면 이쪽이 또 찌르고 여기 채워줘. 여기 채워줘.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설득을 안 당하니까 그냥 엄마가 울어 퍼대면서 할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고 밥 다른 식구들은 다 조금씩 사발 안에 들어가는 밥을 먹는데 네 것만 이렇게 아버지 것 갖다 싸고 형 것 갖다 싸고 엄마 것 갖다 싸고 왜 젖을 못 먹고 컸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렇게 키우는데 이런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매를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엄마도 퍽퍽 우시고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이제 자식들을 키울 때 지금은 옷이 뭐 대충 있어서 입고 살지만 그때는 옷이 없잖아요. 형 거 물려입고 공부도 형 거 물려입고 다 그렇게 살지 책도 물려받고 살고 그렇게 사는데도 가정에서 뭐 가난해서 살 길이 없으니까 뭐 부자도 똑같아요. 아버지 어머님 하면 똑같다니까. 예,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그냥 어떤 자식 하나 키우느라고 그러다 6.25 전쟁이 났잖아요. 6.25 전쟁이 나니까 이 병아리가 나리 안에 또 독수리가 오면은 독수리한테 자기는 목이 날개에 채서 물려가도 날개 안에 품고 가는 게 아니라 놓고 갑니다. 너만은 살아라고. 그러고 와서 독수리에게 물려 죽잖아요.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바로 조금 가면 바로 뒤에 이제 이 조금 우물이 있는데 거기 물길로 엄마가 가다가 그때는 이 저 이북에 폭격하는 비행기가 지나가다 사람 보면 그냥 쏴버릴 때거든. 그때는 사람 보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더니 산 밑에서 파고더니 손 들으면 닿을 것 같이 비행기 소리가 납니다. 물동이를 꽉 집어던지고 나를 이렇게 그 모시 산밭에다가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모시 산밭에다 집어던지고 어머니가 엎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부터 살려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요. 자식 같으면 부모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은 부모 그렇게 안 해요. 왜 안냐? 그럴 마음이 없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피난길에 어려운 길에 자식들 데리고 업고 끌고 제 기억에 뭐 있으면 자식들 먹이지 어머니 아버지는 입으로 안 들어.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게 힘이요. 그게 부모가 견디는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힘이다 이 말이오. 힘. 응? 그냥 한
판단 한번 해봐라 이 말이오. 어떤 부모가 물건 같으면 짐승 같으면 그런 자식으로서 키울 수 있겠는가? 내비려 버리지.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우냐우냐 해가면서 맘상하지 않도록 살길러서 좀 훌륭하게 만들어보고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는 훌륭하게 만들어보겠다고 애타는 거, 애타는 거. 응? 이것은 어떤 오늘날 이 청소년 연구가들은 부모들의 애도를 간섭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망하게 생겼는데 부모가 간섭을 안 해? 말도 아닌 소리. 이런 소리는 간섭 안 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해야 되는 거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을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응? 예, 부모는 자식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부터 하여튼 죽을 때까지 눈도 못 감고 죽을 때가 많아. 근데 그런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키워서 성장시켜 나라는 존재가 생산되었구나 하고 깨닫긴 하느냐? 모른다 이 말이야. 몰라. 제가 기도하고 밤 2시가 넘었던가 내 방에 잠깐 들리더니 전화 벨소리가 들려요. 전화 벨소리가. 이맘중에 누가 전화벨을 울리나 해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그때 어떤 여자가 막 울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 정도가 무슨 일이 났길래 저렇게 우는가 목사님께 전화해서 누구세요? 그때 막 소리 내서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아니 누구신가 말씀 좀 해보세요. 응? 누구신가?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갈 일 있으면 갈 테니까 빨리 말씀해 보시라고. 누구세요? 계속 울기 말이에요. 말을 안고. 응? 근데 마음에 심상치 않아요. 우리 성도가 누가 도대체 이런 울 일이 있어서 울고 무슨 일이 이렇게 정말로 서럽게 우는가? 응?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있어서 이때 진정으로 말하는데 아버지 그래요. 저 지금 금세 아기 낳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 심정 다 헤아리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운전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워봐라. 키워봐. 어? 그까지 거? 그건 순간이야. 키워봐.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게 만약에 돈 버는 일이라면 못 키운다.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야. 자기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자식 하나 키우겠다고 키우는 거야. 넌 키워봐. 낳는 건 순간이야. 키워봐 한번. 그럼 키워보면 네가 알 거야. 네가 알 거야. 아버지 내가 자식 키워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심정 잘 알아서 효도하며 살게요. 고맙다. 그런데 자나깨나 부모는 네가 잘 돼도 못 돼도 어쨌든 부모는 자식 걱정 가슴에 품고 사는 게 걱정이요. 우리 자식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도 걱정이요. 잘못될까 봐.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한 걱정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게 부모요. 이런 부모를 자식은 모른다? 제 눈으로 보고도 모른다? 그 요새 머리가 조금 크면 뭐라고 하냐? 어머니 아버지가요 나에게 뭘 줬다고 밤낮 그러세요. 왜 밤낮 그런 게 뭐냐?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야 인터넷 좀 그만해라. 너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네 인생을 공부해야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해줬다고 자꾸 안 써보세요. 아니 공부하라는 것도 그것도 뭔 상관이 있어요? 뭘 해줬느냐 그 말이오. 응? 근데 이런 등신이 저를 놔주고 밥 먹이고 길러주고 오듬똥 딱 해주고
학용품 주고 사주고 용돈 주고 등록금 주고 옷 입혀주고 잠재워 주고 냉장고 속에 넣어주고 아침 저녁 밥 해주고 그럼 그 모르나 봐 뭔지 그게 밥 먹으면서도 모르나 봐 당장이 이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전혀 그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그의 관심으로 살고 있고 그가 투자한 것으로 자식이 살고 있으면서도 부모는 나에게 못 해줬냐고 물어보는 걸 보면 이게 바본가 정신이 빠진 인간인가 싶잖아요. 자식은 100%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라 하니까 살지 이게 만약에 사촌만 같아서요 내가 너에게 못 해줘? 그럴 수 있냐? 근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뭐 네가 나에게 못 했냐 해도 그냥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왜 내가 더 못 해줘서 그렇구나. 부모 마음은 그래요. 그렇게 종도 먹다고 대들어도 부모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만 어버이날이지 카네이션 하나 꼽아주고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서 그러나 말로 하는 소리지. 고마우면 그가 삶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지 이제. 그리고 꼽아주고 어제나 똑같은데 뭔 그게 고마운 것입니까? 그렇잖아. 이건 하나의 그래도 부모는 위로를 받아. 그것도 부모는 위로를 받는다니까. 아, 내 자식이 말로라도 그렇게 하는구나. 참 부모는 자식에 대한 감수성이 대단한데 부모는 자식을 대해서 사랑하는 말을 해도 왜 그래요? 왜 간섭해? 왜 시비해요? 뭐 이거 대책 없잖아 이거. 이거 대책 없어. 자식은 부모 앞에 진짜 철딱서기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할 때 야 따로 사냐 부모하고 사냐 물어봐.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가도 미국 사회가 큰일 났다 이 사회. 이건 가족윤리도 도둑도 아무것도 없구나. 응?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하얀 허벅다리 내놓고 담배 피면서 제 아버지 저희 시아버지 보고 당신이라 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싸울 때는 당신이 막 이런 소리 나오잖아 막. 이게 응? 그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더 악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요. 응? 왜 이렇습니까? 응? 우리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응? 우리는 내 딸이 있으면 내 딸도 남의 집 며느리가 될 거 아니요. 그럼 며느리가 내 집에 왔어요. 그럼 누구 믿고 왔겠어요? 우리 집 식구 믿고 왔죠. 그리고 며느리도 왜 시집 갔습니까? 자기 남편 따라 시집 갔어요. 그러면 자기 남편 좋고 사랑하면 보세요. 자기 남편을 놔주고 키워주고 그 부모님 앞에 내가 남편과 똑같이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까? 또 자식도 딸과 똑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까? 왜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벌써 내 속에서 너는 남의 식구가 왔어. 너는 남의 식구가 왔어.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솔직히 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집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훌륭한 가정이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한마디 물어봤어요. 난 셋째 아들인데 내 평생에 한이 있다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내가 효도하고 사는 게 한이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아주 응어리가 져 있다. 예. 우리가 성장할 때는 다 이렇게 부모를 향한 아주 잘 모시고 살고 싶은 애절한 마음이 다 있었어요. 어른들 그렇죠? 네. 지금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 그게 소원이야. 누가 어머니를 모시느냐, 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느냐. 근데 물어봤습니다. 내가 셋째 아들인데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고 싶다. 그러니 가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걸 무슨 얘기라고 하냐고 하더라고.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자식이 당연히 키워준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지. 셋째는 안 키웠나? 셋째도 키웠으니 당연히 모셔야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여자가 나한테 시집을 오고 싶은가 보다. 아니
진짜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을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했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그게 뭐냐, 효도라는 게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주 가슴에서 응어리 한진 것을 풀어낸다 이 말이오.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내가 성장한 다음에 결혼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실 때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이게 가슴 속에 한으로 사랑받으면서 맺혀서 쌓인다 이 말이오. 잘 풀어드리고 모시고 싶어서. 근데 지금 애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응?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는 사회적 제도의 문제요. 오늘날 테레비가 그렇게 만듭니까? 언론이 그렇게 만듭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며느리 간섭하지 말아라. 저들이 알아서 저들 자유롭게 살게 내비줘라. 그거 좋은 얘기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네. 어른들은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본 경험 때문에 저렇게만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시비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 말이오. 근데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고 시비로 알아들으니까, 에이 차라리 말하지 말고 말자 할 때, 그때 부모의 가슴 속에서 막 화병처럼 걸려들어 말을 안 차니 안 되겠고, 허자니 저거 말해야 말대다 볼 것 같고, 이런 거 이게. 그럼 부모의 순종을 얼마나 헤아리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우의 피 쏟아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사랑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내가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 효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응? 모르고 어떻게 키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자식은 부모를 냉정하게 끊죠. 응? 그러나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응? 예. 제 세상에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었기에 부모가 하지 마라 삼나 노루먹고 막 화두치고 그래서 막 살림살이 다 망치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모들이 그 자식 때문에 화병 걸려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이 제일 많이 웁니다. 어머니! 상여 못 나가! 우리 어머니! 왜? 그래서 상가집에서 제일 많이 울고 뛰는 놈이 제일 부려운 놈이 그 놈이.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때서 철든다 그때서.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응?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부려우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가서 그냥 그저 뭐 거기다 그냥 사과 깎아놓고, 부모가 사과 먹는데요? 부모가 사과 먹는데요? 아니 죽어서 무덤 속에 흙덩어리가 된 부모가 무덤에 가서 사과 깎아놓고 절었는데 사과 먹는 거 본 사람? 응? 응? 그리고 소주 갖다 깨트려. 소주 갖다 깨트려. 아니 부모가 무덤이 소주에다 소주하고 목욕할 일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은 다음엔 끝이야. 살아계실 때 참으로 잘해드려야 된다고 말. 살아계.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그랬어? 부모의 마음을 뼈저리게 가슴에 응어리가 질 정도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그렇잖아요. 부모의 한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자식의 한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돼야지. 어떻게 부모만 일방적으로 갖고 자식은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는 까닭이 뭐냐? 이게 언제부터 무너지느냐? 테레비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가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제도가, 이 은혜의 제도, 사랑의 제도, 부모에 대한 감사와 은공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테레비 문화가 안방에서 얼마나 정말로 못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응? 옛날에 여러분 언제 여자가 남편 따귀 때리고 있어요. 근데 테레비는 밤낮 두드려 맞잖아요. 남편이 쫓겨나가고. 응? 그러니 가정제도 꼬라지가 뭐이든 나 보세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응?
뭐이득었나? 여러분들은 그런 주술에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손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 어? 손 밖으로 끌어내서 내 백성에서 핏줄을 끊어버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은 내던져서 까치가 눈을 찍어먹게 만들어버려. 이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라고 말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무조건 효도라는 게 아니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 받을 만큼 했다 이 말이오. 응? 자기 인생이 누구를 위해 존재했는가?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존재했지 않냐 이 말이오. 응? 찬양대 일어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눈물 퍽퍽 흘려가면 한번 해봐. 진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보면. 앉으세요. 정말로 어버이의 은혜는 어디 가서 수도벌 안 해요. 한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사는 동안에 끝없이 자식을 향해서 계속 가며, 얘 내가 기력일 때는 키우고 또 키우고 또 뒷바라지 오고, 이제 나중에 뒷바라지 할 힘일 때는 마음으로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살리. 이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절대 생각을 끊을 수 없는 부모의 사랑, 지구상에서 이 사랑을 측량하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비례해서 효도하는 자식이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성경은 그걸, 그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효도하라. 여러분들이 잘 들어, 가정사라고 해서 부모에게 불효해놓고도 천국 갈 줄 아냐? 천만에 만. 다섯 번째 계명,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는 공경받을 확실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자식 앞에 모든 분야에서 공경받을 수 있는 자식에 대한 그런 부족한 사랑과 관심과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으니 어떤 자식이든지 부모에게 공경할 수밖에 없고 공경받을 만큼 했다 이 말이오. 예, 보세요. 이제 부모가 해갑이나 칠순이 되거나 가정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오면 이제 자랑합니다. 며느리랑 같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달이 용돈 좀 보내드린다고, 우리는 오태드렸다고, 우리는 여행 보내드렸다고, 우리는 무대드렸다고 각자가 다 자랑합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 맞아, 내가 자식 많이 낳았더니 참 내가 효도받고 사니까 너무 니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럽니다. 내가 자식 같으면, 야 이 자식아, 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오늘까지 널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너는 조금 그런 거 해놓고 나보고 해줬다고 자랑하냐 이놈아, 내가 온 것도 네가 한 것도 비교해볼래? 할 텐데, 부모는 자기가 한 건 말하지 않아.
자식이 한 것만 계산한다 이 말이요. 이게 부모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자기가 자식에게 한 것은 계산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한 것만 계산한다. 이런 수학이 어딨냐 이 말이야. 부모 자식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만이. 응? 참 그런데도 가정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똑같으면 이루어지겠어요? 내비를 말아버리지. 응?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가정제도가 이루어져서 가지 않습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심정을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내 나이 35세 소천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자기에게 아무것도 돌아가는 것이 없을지라도 목회 잘하는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뒤에서 기뻐하실까? 어? 자식이 잘 되면 이모가 기뻐하겠어요?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외삼촌이 기뻐하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이게 왜냐? 그 하나 잘 되는 것을 보고 기쁨을 얻으려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교 가기 그 해인가요? 우리 처갓집을 갔어요. 우리 그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요.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말을 붙이지 못할 만큼 굉장히 우리 처갓집에 가보면 조용합니다. 근데 문 열면 방마다 다 사람이 있어요.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예, 신기하죠. 근데 제가 가면 떠들썩합니다. 떠들썩해요. 예. 제가 이제 마당에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말했죠. 제가요, 다 내던지고 신학교 가서 제가 목회했으면 이런 생각이 제게 들어요. 그랬더니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네가 신학교를 가? 네가 목사를 해? 네가 목회를 해? 네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네가? 어? 왜냐? 그 집은 순교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응? 정말로 얼마나 목회하는 것이 좋게 보였으면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죠. 그렇지, 그렇지. 그분이 생전 그렇게 기쁜 표정이나 그런 걸 내지 않는 분인데 사위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또 장모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게 자식이 이 땅에서 성장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을 보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 무시당해도 뒤에서 기뻐하는 게 부모요.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건 세상에서 효도입니다. 두 번째 효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는데 지옥이 어느 곳이냐? 불과 유황 불못이 있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이라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지옥에서 한날의 고통이 세상에서 7년보다 힘들다고 했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예수 믿는 자식이 부모를 전도 안 해서 지옥 가게 만들면
세상에서 부류보다 엄청나게 영적으로 부류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나도 핍박했고 우리 어머니도 핍박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많이 알고 시집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집사람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애꼈어요. 어려워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 굴레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요. 그러니 그 집의 딸이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으니 이게 보통 아버지가 좋으셨겠어요. 서울에 살면서 저 시골에 다녀올게요. 내가 하러 벌써 아버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에 서울에 오시면 계실 집도 해드리고 서울에 오시면 저들이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풍부히 드리고 시골에 뭘 팔아가지고 서울로 와도 저들이 10원 한 장 달라고 안 할 테니 서울에 오시지요. 왜? 시골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는다고 몇십 년을 두드려 팠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체면으로 가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내가 무슨 얼굴 들고 교회를 가겠냐? 그러신다고요. 이게 시골에서 예수 믿기는 갈 수가 없어. 얼굴 자기 아버지 체면당. 이게 서울로 모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차례를 가서 아버지를 또 그냥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계속 며느리 말 듣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잘 모셨죠. 올라오시더니 또 교회 안 가셔요. 또 어떻든 며느리가 어떻든 시아버지 뭐 다 설명을 하면 끝이 없죠. 그 왜냐? 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 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 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럼 모셨다가 어떻든 아버지 팔 비틀 푹 들고 교회 가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아,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과 지옥 가나 이제 알았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네.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예수 한번 잘 믿는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몇십 년을 핍박한 예수님을 그래도 용서해 준 것만 감사하지 10년만 더 일찍 젊었으면 에이 참 지금도 감사한 줄 아셔야지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자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를 그렇게 어떻든 예수 믿게 해서 천국과 결라는 거 왜? 지옥이 확실히 있으니까 지옥이 확실히 있으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하나님 거요 저 태양 에너지 하나님 거요 먹는 양식 하나님 거요 마시는 물 하나님 거요 밟는 땅 하나님 거요 나도 하나님 거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는데 내가 왜 하나님 거냐 이럴 것이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저보고 석재나 예 소 사러 가자 소를 사러 갔어요 우리 집에서 한 13km 14km 떨어진 이 시장 소시장으로 소를 사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소를 사오셨는데 신기합니다 뭘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렇게 안 먹어도 봤더니 새끼가 들어있는 소인데 그 소 주인이 새끼가 없는 줄 알고 파는 모양이요 우리가 사다 새끼 났습니다 그럼 소새끼가 나는 순간에 그 소새끼가 속거요 주인거요 주인거죠 첫 번째 만든 아담이 하나님거요 아담거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거라 이 말이요 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거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임을 모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모른다 이 말이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죄를 짓고 이 죄값으로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여기 천왕동 교수도가 여기 있잖아요 코가 살잖아요 격리되잖아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죄 중에 제일 큰 죄라고 했는데 이 죄로 돌아가셔서 지옥 가시면 도왔어요 지옥 가시면 큰일 나죠 진짜 지옥 가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도 안 되죠 진짜
지옥 가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해보세요. 안 되지. 그래서 이 땅에서 두 가지 효소가 있는데 하나의 효소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고 필요한 걸 다 해드리고 마음 평조해드리고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 꼭 믿고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오. 교회 안 온다고 하면 아들이 없고 딸이 뒤서 밀고 와서 예수 믿고 어쩌면 천국 가게 해드려야지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오. 이 두 가지 효도 아니오? 성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 갔는데 막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 있는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보니까 천국에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손끝에 물을 찍어 거지 손끝에 물 좀 찍어 내 혀를 서럽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너에게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 없어 너는 세상에서 못된 짓 다 했지 잘 먹고 잘 살고 너는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 넌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살아야 돼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저 세상에 가면요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요 그들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말 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고 듣지 않아 세상에서 목사의 설교 전도자의 말을 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 최고의 효도받는 것은 오늘 여기 오신 것입니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말이오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래서 지옥은 사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 한번 세 군데만 읽어봐라 지옥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뭐냐?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요.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라 이 말이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오. 절대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효도해야 되고 천국 가게 효도해드려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효도요. 아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 제가 옛날에 직장인일 때 아 택시를 타고 나하고 합성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뭐 막 세면 부대 쪽이다 뭘 둘둘 말고 보니까 이 양은 주전자 노란 거 그 저 뭐 이 곰팽이 난 거 들고 그러고서 차를 탑니다. 내가 물었어요. 아, 이게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오늘이 한식날이라 우리 아버지 묘지에 가서 뭐 갔다 온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명태래요 그게 뭐냐 했더니 마른 명태 그리고 술도 보니까 막걸리 다 양은 다 찢어진 막걸리 그때 그랬더니 나쁜 놈의 새끼 놈의 새끼 같이 초면이야 이 놈의 새끼 야 이 자식아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죽어서 가서 무덤에다 마른 명태를 누가 먹겠냐 이 자식아 그건 살아있는 사람도 못 먹어 임마 마른 명태를 누가 먹어 임마 그리고 뭐 술을 드리려면 양주 고급주 좀 사도 이게 막걸리가 왜 그래서 뭐라고 하냐 먹도 안 하는데 안 먹는 거 알면서 못 들어가 이 자식아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오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어 그럼 돌아가실 때 고량 질미를 놓고 아무리 처리해봐 무슨 소용이 있나 살아계실 때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죽은 다음에는 오도 못 얻고 먹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니까 소용없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니까 꼭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게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믿지 않는 자 지옥 간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 공기를 주고 만물을 주고 다 줘서 하나님 것인데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줄도 못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믿음으로 못 믿는 믿음으로 지옥 간다고 할 때 그럼 이 죄값으로 돌 것이냐 내가 천만 원 빚지면 천만 원 빚을 갚아줘야 빚쟁이에게 자유하듯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대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죄를 우리 죄를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았으니 이 사실 하나만 딱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걸 못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보느냐 그 말이오 안 되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게
빨리 가서 절하고 용돈 드리고 어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은 보내야 된다 이 말이오. 이게 효도라 이 말, 효도. 효도. 응? 어떻게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처음으로 오신 분들 목사 말 들으니까 목사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네, 맞아. 맞는데야. 응? 이게 살아계실 때 얼마나 나를 위해서 세상말로 기가 막히게 키웠냐. 응? 아주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냐. 얼마나 소중하게. 응? 내 자식 하나, 내 목숨은 버려도 내 자식은 살려야 된다. 내 자식은 살려야 된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기 목숨을 아마 자식이 죽는 대신 죽는다고 말한다면 부모는 대신 죽을 사람 많아요 진짜.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보지 않고 내버리는 자식들이 많다 이 말이오. 옛날처럼 고리장이 있다면 벌써 고리장을 딴 자식들이 많아서 더 많아, 그때부터 더 많았을 것이다 이 말이오.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오. 부모가 기력이 있을 때는 나를 키우는데 내가 성장해서 경제성이 있고 내가 성장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커서 스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나 부모님이 키워준 은혜라 이 말이오. 가르쳐준 은혜라 이 말이오. 그때는 부모님이 기력이 떨어졌고 경제성이 없고 혼자 살기 힘든 때니,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부모가 키우고 내가 성장할 때는 부모가 늙어도 경제성이 없고 스스로 살 수 없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이것이 부모 자식의 리턴되는 항상 돌아가는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쩌서요? 부모는 일방적으로 계속하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째서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냐 이 말이오. 난 버리진 않았다. 무관심이 버리는 거요 그거. 효도 않는 게 버리는 거요 그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록 내비두는 게 버리는 거요 그거.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지옥 가면 절대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오. 이게 어쨌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 모르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왜 지옥 가서 그 고통을 다당해야 되느냐 그 말이오. 자녀들이요 참으로 부모에게 영육간에 효도하자 이 말이오. 부모들이요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있거든 그 자식의 진실한 사랑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예,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축복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효도받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 부모를 축복하사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시옵소서. 천국 가게 없어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또 먼저 할 일이 뭐냐, 내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가 날 키운 만큼 내가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어쩌면 부모에게 무관심한 자요 버려둔 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모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맡기고 성장한 자식은 바로 부모를 성장한 자식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왜 부모를 버렸느냐 그 말이야. 안 되지 절대. 이거는 절대 안 되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효도하는 사람 되길 바란다. 시대가 어떻든 우리는 성경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오. 시대가 어떻든 성경의 말씀대로 효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회개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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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의 주님 용서하시오. 얼마나 그 마음을 모른 채 아버지 내가 할 것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효도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기에 아버지 나를 출산하고 또 키우고 진단이 바른 날이 다 돌아가며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하고 나는 못 써도 너는 써야 하고 이렇게 무제한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나를 키우시고 나를 사랑한 부모를 나는 지금 내 부모와 내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내 자식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가야 되고 내 부모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애절하게 부유한 것을 애절하게 회개해요. 그번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효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사랑받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아버지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얼마나 무심했습니까? 주님 말씀이 아버지 효도하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장수하며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요. 당연히 내가 부모님 되어야 될 것인데 내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나만 바란 이 세상 따라서 부모님의 사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이건다는 핑계로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아버지 무시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만큼이 내가 부모님께 불효한 것이니 주님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님 말씀대로 아버지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부담으로 여기며 아버지 얼마나 내가 부모님 없이 산다고 부모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누린 사랑 무시했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알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효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받는 복이 부모님께 붙여질 수 있도록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세상의 복 부모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효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아버지 나를 위해 아버지 죽기까지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어 아버지 나를 책임지고 나를 사랑한 우리 아버지 어머님 나도 그렇게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가며 아버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땅에서 효도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어머니 아버지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복 아버지 나를 통해 이 땅에 누리고 이제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 천국을 알아 지옥을 알아 회개하여 아버지 70, 80년 아버지 뿌린 모든 수고를 이제 영원의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 나의 어머님이 나의 아버지이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내가 효도 잘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또 내가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진심한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는 효도 내가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우리 모든 식구가 이 땅에서의 사랑 이 땅에서의 효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 육신의 마감이 됐을 때 영원한 때 영원의 때에도 나의 자녀와 자녀로부터 받은 효도로 말미암아 나의 부모님으로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최고의 축복이 나의 가정에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천국에 갈 생각을 하며 또 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 가길 바라며 이렇게 서로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나의 부모님이 천국에서 나의 자녀가 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길은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알고 이런 길입니다. 악감망이 되게는 길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 복지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절대적인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예수 믿고 받은 수많은 사람처럼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우리 가정에 예수 안에 복받는다며 이땅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낳는 건 순간인데 세상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 가슴에 품고 머리에 이고 자기 등에 짊어지고 평생을 살다가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한을 가지고 눈을 감는 부모님의 정신을 자식은 모릅니다. 오늘 들었으니 알게 하옵시고 효도하게 하옵소서. 효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공경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속속이고 말 안 듣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데 못된 짓만 하기 때문에 부모는 속속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섭 안 할 수 없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안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에 물러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천륜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식들이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청룡 죽어 지옥 가게 한 것처럼 부모 말씀을 주 안에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육으로 소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귀 사단 귀신이 악한 영이 부유하게 만들어서 죄져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자식도 부모도 함께 지옥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의 불효가 얼마나 2조 500년 역사 속에 큰 죄였습니까? 지금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큰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런 죄를 잊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이 오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육체 속에 있는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문제도 가난도 싹 떠나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으니 부활의 예수 이름으로 피수도신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불순종하게 하고 저주받고 지옥가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악한 영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효도 못하게 하는 놈, 부모 공경 못하게 하는 녀석, 그리고 부모 전도하지 못해서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내비두는 자식, 이거 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오늘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이제 정말로 효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그런 설교할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여기 온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효도가 자식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이 예수 믿자고 했으면 이건 정말로 영적인 효도입니다.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가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